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개막전은 베리굿 분위기라고 저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연승의 시작 오늘 경기대학교 전부터 출발하겠다라는 중부대학교 이틀 전에 이사하셨잖아요. 봄을 맞이해서. 네. 이사 잘 하셨나요? 사람들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긴장이 그래서 되거나 네. 그런 경우에 더 집중해서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아, 네. 또 뭐 이런 코치진의 주문도 있는 거네요. 네. 선 리시브로 받아냈고요. 2단 세팅 속공 공격. 아... 시작과 함께 아웃을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 분위기 이어나가겠다는 자세였고요. 중부대학교 넘겼습니다. 선에도 중부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중부대의 오늘 목표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받아냈고요. 2단 중앙에서 받아갖고 있습니다. 박상준. 네, 중부대에서 지금 속공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리시브가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움직임이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네, 저 선수는 서서 때리는데 볼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왼쪽 갑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한 번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공격 성공. 11대 12. 지금 중부대 김상현 선수의 토스를 경기대들이 다 중부대학교 쪽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김동영 연타 살려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번에는 왼쪽에서 높게 뛰어올립니다. 공격권 다이렉트킥 성공시키고 있는 경기대학교. 지금은 김명환 선수가 세타인데 네. 큰 키를 이용하여 다이렉트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때려주고 약간 길었고요. 2단 불안합니다. 오른쪽 마무리 시키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경기대는 저 점이 장점인 게 리스가 약간 불안해도 높은 공격 성공을 선수들이 잘 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경기대 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태현 선수가 자칫 길어질 수 있었던 1세트 경기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1세트 경기 내야 되는 연팀이고요. 정태현의 서브로 2세트 출발합니다. 최진우의 서브 2단 중앙 우위 공격. 황경민이었습니다. 황경민 선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 약간 불안했고요. 걷어 올렸습니다. 김동영 안고 떨어졌던 경기대학교입니다. 비글미가 있거든요. 정말 강아지처럼 이렇게 잘 장난도 치고 하지만 분위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서브 잘 때렸는데 들어가면서 어떻게 틀어 때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중부대 선수들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25대 17 1세트와 똑같은 점수차로 경기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3세트 중부대학교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경기대학교는 올 시즌 세트 스코어 이길 때 3대 0, 질 때도 3대 0 흔한 경기 보여줬었고 페인트까지 몸을 날려서 받았거든요. 네. 네, 역시 빠릅니다. 날다람쥐처럼. 아, 지금 흥분했거든요. 오바이드 토스 2단 김동영 밀어넣기 손에 걸렸습니다. 김장훈도 밀어넣기 빈공간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대학교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손학훈 감독의 표정이 아쉽다는 네. 많이 아쉬워. 황경민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김동영 정태현이 막아섰습니다. 네, 코스가 읽히고 있어요. 김동영 중부대학교 리시브 많이 불안했습니다. 다이렉트 킬을 막아내네요. 저 김광희 선수가 때리기보다는 네. 세트하다 보니까 옆 사람한테 연결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2학년입니다. 높게 왼쪽 때려봤는데 대구 성공.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최찬현 선수 안타깝네요. 지금 원포인트 서브를 해가지고 수비 멋진 수비 보였는데 네. 최진우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봤었는데 경기대학교 공격 높게 띈 공 김광일 김동현 선수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왼쪽 블락 성공. 일단은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밀어준 공 살려냈습니다. 경기대학교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황경민 아니었고요. 신장호
이번에도 3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가 선수가 들어가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그 반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중부대학교로서는 1, 2세트 조금 아쉬울 수 있겠...